왜 다루는 주제나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스택이에요, 스택. 여러분,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말 들어봤었잖아요. 그 스택과 그리고 노드와 웹 API, 그죠? 노드 API 그리고 콜백 큐, 요 개념들을 같이 우리 좀 정리해 볼 겁니다. 그 스택을 다루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의 V8 엔진 이 스택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노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드입니다. 그리고 콜백이라고 하는 큐, 또 이 내부에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주제로 조금 처음에는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보죠. 일단 지금 펑션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건 하나의 어떤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컨솔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스퀘어 펑션 이걸 이제 호출해서 이걸 수행한 결과 값을 리졸트에 담고 그 리졸트에 담게 된 것을 다시 컨솔 로그로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싱크 하면은 이렇게 100 이렇게 답이 나왔죠. 10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스퀘어가 여기 있고 스퀘어가 멀티플라이를 호출하죠, 그죠? 스퀘어 펑션 내부에서, 그죠? 그 멀티플라이는 또 펑션 내부에서 프로덕트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프로덕트는 뭐 호출하는 거 없이 그냥 리턴 a 곱하기 b에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스퀘어 값이 리졸트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그림을 보자.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은 우리가 노드 앱을 수행하면 메인 펑션이 먼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다음에 메인 펑션에서 제일 먼저 스퀘어 펑션을 호출하고 이 스퀘어 펑션은 누구를 호출하나요? 멀티플라이를 호출하죠. 멀티플라이를 호출해서 자기 위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는 프로덕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스택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메인부터 해서 메인은 밑에 있고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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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해결됩니다.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호출할 때마다 뭔가를 불러들일 때마다 자기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메인이 스퀘어를 자기 위에 올려놓고 스퀘어는 멀티플라이를 자기 위에 멀티플라이는 프로덕트를 자기 위에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A 곱하기 B 해서 계산을 끝내게 되면 여기 끝나는 거죠. 리턴 그래서 프로덕트가 리턴 A 곱하기 B 리턴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규먼트 두 개 10이에요. 그죠? 12개가 제일 먼저 스퀘어로 날아가고 AB로 날아가고 요 녀석이 멀티플라이의 AB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프로덕트의 AB로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게 계산되어서 리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리턴되면은 제일 먼저 리턴되면은 얘가 계산 결과값을 리턴하면서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그죠? 탑다운 위에서부터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멀티플라이가 받았죠. 받았으니까 얘도 뭔가를 리턴하고 떨어져 나가죠. 그죠? 또 스퀘어 역시도 마찬가지 뭔가 받았으니까 얘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턴해서 스퀘어는 리턴하는 게 있나요? 리턴 그렇죠. 스퀘어 역시도 이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으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스퀘어도 사라지게 되고 그럼 이 스퀘어가 사라진 자리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보니까 화면을 조금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요 리졸트라고 하는데다 결과값을 담는 익스프레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리졸트에 담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걸 리졸트에서 equal 뭔가 값 그죠? 값을 밸류를 넘기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요 과정도 끝나고 나면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고 이제 메인만 남게 되죠. 메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다음에 뭐가 있죠? 컨솔 로그에서 리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왔죠? 컨솔 로그에서 리졸트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화면에 보여주고 난 뒤에 사라지게 되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럼 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메인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execution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스택의 역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드 API나 콜백이 하는 역할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만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예제가 요거는 수석실에 놓고 제일 먼저 있던 것이 요거잖아요.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요 과정. 제일 먼저 컨솔 로그가 있습니다. 그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메인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컨솔 로그 1 하라고 뜨죠. 그죠? 컨솔 로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를 하고 사라지게 되겠죠. 어쨌거나 다음에 set timeout 해서 set timeout 요것도 하나 적을까요? 됐고 컨솔 로그 1하고 얘는 사라집니다. 자기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set timeout 요 녀석이 들어오게 되겠죠. 첫 번째 set timeout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니까 얘는 VA 엔진이 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노드 API가 처리하거나 웹 API가 처리하는 펑션이에요. 그죠? 얘는 VA 엔진은 얘를 처리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얘를 잘라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을 봅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 또 set timeout 또 나오죠. 그죠? 그럼 얘도 또 받았어. 또 다시 여기다 넣고. 그죠? 얘는 이제 2초짜리니까 2초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2초. 얘는 0초니까 그냥 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해서 여기다 보내주게 되는 거죠. 보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있잖아요. 또 얘를 가져와서 얘는 1번이었고 다시 여기다 담는 거죠. 그죠? 담은 다음에 요거는 바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럼 처리를 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라지는데 이거 사라지는 동안에 Node API는 뭘 하느냐니까 기다렸다가 0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여기다 보내주고 2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콜백 큐에다가. 그죠? 그럼 얘는 어디 와 있느냐니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컨솔 로그 두 번째 컨솔 로그 있잖아요. 이거. 그죠? 얘가 여기에. 그죠? 두 번째 컨솔 로그. 얘를 처리하는 동안에 노드 API는 얘를 여기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V8 엔진이 이것을 처리하고 지우는 동안에 노드 API는 얘를 여기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넘겨준 다음에 콜백 큐에서는 뭘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이벤트 루프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 들을 말이에요. 이벤트 루프. 여기 있는데 이벤트 루프는 그냥 펑션입니다. 하나의 펑션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글자를 이렇게 놓을까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여기 스택이 B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얘를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스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메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메인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메인도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스택은 일단 끝난 겁니다. 끝난 상황에서 이벤트 루프가 보니까 스택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를 받아서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워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스택에서는 또다시 얘를 처리해서 지우게 되고 그 사이에 2초가 또 지나잖아요. 2초 동안 기다렸다가 얘를 여기다 보내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를 받아다가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스택은 얘를 또 처리를 하고 지우게 되는 겁니다. 요런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스택은 무조건 하고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끝내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받아들입니다. 그죠? 끝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set timeout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V8 엔진이 스택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한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딴 애, 노드나 웹 API에게 보내버려요. 그럼 웹 API가 처리하게끔 하고 스택은 스택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메인하고 메인을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노드와 콜백은 열심히 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셋 타임아웃을 가지고 있다가 이벤트 루프가 보고 있다가 여기 스택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콜백 큐에 있는 녀석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메인까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근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결과를 돌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를 처리하고 콜백에서 큐에서 이걸 처리하죠. 처리하고 얘는 콜백으로 근등하게 돼 있죠. 콜백이란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노드 API로 근등하죠. 그리고 얘도 노드 API로 근등하죠. 둘 다 근등했습니다. 노드 API 건너가서 얘는 다시 Q로 건너가게 되고 얘는 2초 있다가 Q로 건너가게 되고 그 사이에 V8 엔진은 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얘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요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은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나? 아 죄송합니다. 상당히 여러분 헷갈리게 되겠네. 이거는 지금 여기 있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요것만 보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 밑에 있었네. 여러분 이게 뭔가 있겠다. 미안합니다. 제가 간과했습니다.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까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메인이 종료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요것이 먼저 큐로 건너가야 되죠. 얘보다. 그 얘를 큐로 보내주는 것은 노드 API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얘를 큐로 보내주는 것도 노드 API가 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를 큐에서 스택으로 보내주는 것은 이벤트 루프 가는 거예요. 그죠? 또 얘도 이벤트 루프가 보내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러니까 얘에서 V8 엔진이 제일 먼저 set time out. 그죠? set time out을 V8 엔진이 제일 먼저 코드를 읽다가 얘가 보이면은 얘를 받아서 얘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줬죠? 보내주면 node api는 얘를 다시 시간 동안 여기 규정된 시간 얘가 제로면 제로 혹은 10초면 10초 기다렸다가 얘를 다시 이렇게 콜백 큐한테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node api 가능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거는 v8 엔진이 하고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것은 node api 가고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스택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와 있는 요 녀석을 보내주는 것이 이벤트 루프 가능한 역할입니다. 그럼 얘는 지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V8 엔진과 노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드, 그죠? 노드 JS, 노드 JS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은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메모리의 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모리 CPU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스택, 노드 API, 그리고 콜백 큐의 역할입니다. 이때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각각의 역할이 V8 엔진과 노드 JS와 이벤트 루프라는 것 각기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것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럼 밑에 있는 예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예제 요겁니다. 요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됐나요? 2가 있고 바가 있고 컨솔 로그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제일 먼저 컨솔 로그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메인이 먼저 되고 그 위에 컨솔 로그 해서 바 6 되죠. 그러면은 얘는 바 6는 바를 호출하겠죠. 바는 다시 위에 풀을 호출하죠. 그죠? 바가 풀을 호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푸가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얘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리턴하면서 끝나고 바 역시도 받은 것을 리턴하면서 끝나고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가 화면에 표시해주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메인이 종료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V8 엔진이 스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드와 콜백 큐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됩니다.